지난 주말에 이제 3대 지수, 뉴욕의 3대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한 뒤에 이번에 휴장을 한다라는 점, 휴장 뒤에 또 그 상승세 그대로 이어갈 수 있을지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일정까지 다 살펴봤고요. 오늘장 방향성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네, 오늘은 D&W 파트너스 송동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증시 상승 하락 보합 가운데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네, 이제 금일 증시 상승 출발 전망합니다. 네, 상승 출발 전망해 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뉴욕의 3대 지수 일제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여기에 노동 고용 지표도 굉장히 좋게 나왔다라는 점, 이런 점들이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네, 아무래도 금요일 시장 쪽에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지금 언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장중에는 보합세나 약간의 어떤 하락세로 전환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미국 증시 상승 출발에 따라서 이제 우리나라도 장 초반은 좀 상승으로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이제 미국 3대 지수가 모두 강하게 상승을 막은 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지표죠. 6월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우선은 시장 컨센서스 대비해서 굉장히 좋은 수치가 이제 나온 상황인데요. 원래 70만 정도 컨센서스가 이제 나올 예정이었는데 실제로는 85만 명 이상의 비농업 고용 지표가 이제 개선이 되는 흐름들이 나와주면서 시장 컨센서스 대비 좋은 모습을 나와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인 그런 내부적인 내용을 좀 뜯어보면은 그렇게 좋다라고만 얘기를 드릴 수가 없는 건데요. 우선은 개선세는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지만은 일단 실업률은 전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추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즉 이제 조금씩 나아지는 골디락스 장세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노동 참여율이 한 61.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를 해봤을 때 노동 참여율의 경우는 전혀 개선세가 없는 그런 흐름들이 좀 보여지면서 앞으로도 아직 나아갈 길이 많이 남았다라는 것이 바로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년물 국채 금리도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5월 정점을 찍은 이후로 계속 하향 안정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 역시도 안전자산보다는 위험자산의 선호도가 더 높은 현재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 역시 아직 높지 않고 예상에 부합하는 지수가 나왔기 때문에 지난 그 고용 지표 개선에 비해서 내용은 아직 확실히 나아지고 있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또 델타 변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적인 확장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두려움이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장 패닉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이유는 확진자 수가 이제 급증하는 것에 비해서 일단 치명률 즉 사망률은 낮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세계 경제 지표가 여전히 굳건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장세에도 불구하고 아직 경제 펀드멘탈은 무너지지 않는 모습이 나와주는 것도 증시가 관련된 어떤 수급으로 좀 몰려가는 그런 흐름,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관련된 종목으로 수급이 흘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위협 때문에 역시 지금 가장 시장에 가장 관심사는 바로 연준의 조기 테이퍼링 관련된 부분이죠. 이 부분이 역시 이제 우려가 좀 덜한 상황입니다. 물론 계속적으로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한다 이런 의견들이 나와주고 있긴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 조기에 연준의 조기 긴축 우려는 현재 덜한 상황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고용 지표가 좋게는 나왔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세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스럽다라는 관점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계 경제가 지표가 굳건한 상황이고 연준의 조기 긴축에 대한 우려감들도 어느 정도 덜었다라는 걸 상승 쪽에 좀 무게를 실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장세 속에서 오늘장 우리 어떤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면 좋겠습니까? 네. 우리나라 시장 역시 일단은 코스피보다는 좀 더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다라고 일단 생각합니다. 일단은 지난주 보시더라도 코스닥이 전고점을 돌파를 해주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와 이제 IT 이 두 섹터가 역시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주 역시도 그런 모습을 보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에 상사 예상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IT 섹터와 비대면 관련된 산업 역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장했다는 그런 수혜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비대면 산업 관련된 종목과 IT 서비스 섹터 쪽에 강세가 좀 예상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반대편으로 생각해야 될 게 경기 재개주에 관련된 흐름들도 역시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히려 실적이 잘 나오는 조정받고 있는 경기 재개 수혜주도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는 게 나쁘지 않은 또 전략 같다라는 의견까지 좀 드려보겠습니다. 특히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현재 화학 업종 특수 화학 물질을 생산하는 효성 그룹주 같은 경우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좀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는 코스닥의 강세 예상해 주셨고 여기에 그동안 소외받았던 종목 가운데 실적 위주로 살펴보자 이렇게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